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식을 빠르고 쉽게 만드는 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심형순 향신양념을 사용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10분 만에 쉽고 빠른 식탁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샐러드를 미리 세척해 놓고 일주일 동안 보관하시면서 신선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리 중에 대표적인 고기 요리는 불고기인데요. 불고기는 곁들이는 야채에 따라서 다양한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파와 부추로 맛을 내서 불고기로 덮밥과 햄버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치를 가지고 하는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치 자체만으로도 완전한 요리이지만 김치가 조금 익었을 때에는 또 김치가 다른 요리를 만드는 귀한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김치를 가지고 하는 대표적인 요리로는 김치찌개, 김치볶음밥이 있습니다. 우리가 김치를 바로 담그자마자 샐러드 같은 맛이 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익은 김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더 많이 익은 김치는 상했다고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살짝 물에 씻어서 조리하는 방법 오늘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클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향신장으로 만든 피클이 얼마나 간단한지 보시면 놀라실 텐데요. 향신장으로 바로 넣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피클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심영순 향신 양념 심스 소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소스들은 한식을 쉽고 빠르고 맛있게 만드는데 굉장히 용이한 소스입니다. 이 심스 향신 양념이 뭔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치 양념을 쉽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들 김치는 좋아하시는데 집에서 만들어 드신 분은 많지 않으시죠? 김치 양념을 쉽게 만들어서 냉동고에 얼려두시고 조금씩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버무려서 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